네, 안녕하세요. 예쁜 채호사입니다. 대물나라 낚시점은 단체 카톡방 운영으로 그 빙어 조항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열심히 10년 전부터 빙어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간 그 우리 빙신님들 10년 이상 거래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 뭐 속마음, 겉마음, 뭐 빙어 활동 좋아하는 스타일, 뭐 성격, 사양 등등을 예쁜 채여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함에 또 이렇게 10년 이상 된그 빙신님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. 아무나 저좀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또 그거는 조금 미안한데 어려워요. 그냥 이 단체 카톡방 운영으로 열심히 정보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희 가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200% 안내를 해드립니다. 얼음이 얼 때와 녹을 때, 그 다음에 빙어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할때 실시간으로.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지가 빙어가 너무 안 나와. 그래서 빙신님이 저 백현지에서 활동하는 분이 전화 왔어요. 너무 또잘 나온다고 오늘은 며칠째 안 나왔는데 그래도 50여수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세요 하고 또 전화를 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.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서로 도우면서 사는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서로 도움을 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. 그 전화 한 통의 마음도 너무 감사하잖아요. 이 추운데 이게 핸드폰으로 버튼 눌러서 전화하려고 그러면 추워요. 어르신들이 그 마음을 또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너무 감사함에 감동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또 여러분이 또 저기 체크를 해놓으면 빙어 오면 대물나라구나, 예쁜 채여사인데 전화하자 그러면 뭐 답이 나온다. 그리고 대물나라에 와서 또 하나 가득 또 팔아주고 그러고 낚시를 갑니다. 네, 오늘은 12월 24일이에요. 내일이 토요일, 일요일인데 아마 얼음을 편안하게 탈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려면 제가 뛰어야 됩니다. 오늘 저녁 퇴근하고 뛰겠습니다. 빙어터 얼음 확인하러 한번 갈 거예요. 또 우리 빙신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네, 단체 카톡방 초대는 10년 이상 대물나라 빙신 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. 네, 하여튼 기쁩니다. 오늘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. 시.